예수님은 우리에게 황금률을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두 가지 황금률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역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이 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부자들을 멸시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천민들에게 가까이 하신 것은 그들이 외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으므로 그 영혼이 매우 가난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은 자신들의 외적 자산으로 인해서 스스로 거만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또 율법을 모세율법을 잘 지키고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명예와 또 권세가 있으니까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외모가 탁월한 바리새인들이나 부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것들, 자기의 어떤 특권을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권세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으로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안에 있는 영혼의 귀중함을 본다면 그가 비싼 옷을 입었든지 허름한 옷을 입었든지 그가 주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아 그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도 갖다 주고 또 옷도 갖다 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친절을 많이 베풀어야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이웃들의 몸 안에 있는 영혼,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냥 구제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아주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여기 말씀에서 볼 때 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명하셨을까요?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자기가 관원이고 젊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으로 장래가 유망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없애기 위해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네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네 보화를 다 팔으라. 네 가진 것을 다 팔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보고 외모나 가진 것, 그 사람의 스펙을 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아, 저 사람은 좀 못해 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죄다.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야고보는 분명히 죄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못된 관점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했다면 하나님 제가 육신인으로 부족합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야고보가 말씀했어요. 자유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네 영혼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세워보면 61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613개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은 구슬처럼 끼워져 있어요. 그 하나의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613개의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빠져도 그 율법의 목걸이는
목에다 걸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 없다. 그 말. 또한 613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법칙으로 예수님의 최고의 법인 황금률을 지키면 그 613개의 많은 율법, 그보다 더 많은 율법들을 한 목걸이로 꿰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걸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인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혼을 가치 있게 보는 영적인 그러한 가치 판단으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613개의 율법을 다 꿰어서 내 목에 영광스러운 목걸이로 빛나는 목걸이로 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보느냐,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예요. 참 이게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저 사람의 영혼을 보자. 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가치 있게 보자. 내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지. 똑같은 친절이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그 사람의 영혼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저 영혼을 하나님 권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푼다면 완전히 그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가치 판단을 갖고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영혼을 보고 기쁨으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